마라롱 샤 먹어볼까? 카제와 소스 넣고 끓이면 끝이래. 머리 떼고 껍질 벗기다 눈에 튀고 먹기 진짜 힘드네. 홍삼부 아이고, 뭐야. 이거 그 잔피디님이 알려주신 방법으로 그냥 되게 간단하게 해먹은 거거든요? 근데 아 진짜 맛있는데요? 아, 그 마라 불닭볶음면 먹었을 때 그 마라의 맛이 아 이게 마라인가 싶었는데 이걸 먹어보니까 아 이게 마라구나를 딱 느꼈어요. 지금 혀 끝이 이렇게 약간 마비가 된 것처럼 계속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? 어 민물 바닷가진 아이 민물 바다가 뭐야? 민물 가재인데 맛이 조금 식감이 독특해요. 새우 같을 줄 알았는데 새우랑은 좀 약간 다른? 살이 약간 쫄깃함이 없어요. 그냥 한번 씹으면 슥슥 약간 닭가슴살 씹는 듯한 그런 식감인데요. 그리고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먹을 게 진짜 없어. 이거 뭐야? 대두잖아, 얘네 완전. 한번 껍질째 그냥 먹어볼게요. 껍질째로 못 먹어요. 이게 딱딱해서 결론은 까서 먹어야 된다. 집게다리에는 먹을 게 없나? 없고 뭐 거의 없고 그러니까 결국 먹으면 이 몸통밖에 먹을 게 없는 거야. 이거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소스 사다가 그냥 끓였거든요? 그래서 재료비까지 다 하면 한 15,000원 정도면 이렇게 한 20마리 정도 먹을 수 있습니다. 괜찮은 것 같아요. 짜잔! 중국 당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네. 오! 지금 또 다시 혀끝이 막 마비되기 시작했어. 아까 잠깐 끓이는 동안 풀렸었는데 근데 진짜 맛있는데요? 이 중국 당면이 아이고 아우 혀끝이 맵지 않거든요? 근데 약간 여기만 감각이 없는 되게 이상한 느낌이에요. 그게 되게 센데 한번 이번에 요 마라랑, 아예 롱샤랑 롱샤에 살을 발라서 같이 먹어보도록 할게요. 혀가 마비돼서 말도 꼬이고 있어. 요 민물가재? 요거 대신에 그냥 새우랑 해먹는 게 더 맛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들어요. 새우는 또 껍질째 막 먹을 수 있잖아요.
괜찮은데요? 이 살이랑 면이랑 같이 먹으니까 훨씬 맛있어요. 그래서 이제 면이 육수를 점점 막 흡수해서 짭조름하기 시작해졌는데 요 살의 이 담백한 맛이 딱 그걸 적당히 중화시켜주면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. 이제는 중국 당면이 점점 육수를 흡수해서 좀 많이 짜졌어요. 요쯤부터는 이제 좀 짜지만 마무리 한 입. 아직까지 이게 여기가 느낌이 되게 좀 신기한데 또 막 엄청 기분 나쁘진 않은? 한 번쯤은 해먹어봐도 괜찮을 것 같은. 근데 저 같으면 이제 다시 해먹을 때는 무조건 그냥 새우로 할 거고요. 그리고 중국 당면은 살짝만 이렇게 약간 양념만 살짝 묻게 한 다음에 바로 빼서 호로로 먹을 거예요. 이게 점점 이 육수를 흡수하니까 나중에는 좀 많이 짰거든요. 그렇게 먹으면 딱 맛있을 겁니다. 새우랑 그냥 딱 볶아서 먹으면 제일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!